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지난번 속삭이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게 롤플레이 영상이 조금 준비가 길어지는 바람에, 그 전에 미리 영상을 한개더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목소리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속삭이는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는 ASMR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ASMR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별다른 건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앞머리를 좀 커팅해드리고, 절 믿으세요. 커팅해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 따로 롤플레이를 영상이 준비되면 따로 롤플레이를 이걸 한번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음료를 같이 마시면서 할 건데, 그 이유가 그전 영상 때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음악이래. 죄송해요. 오랫동안 녹음을 하다 보니까 목이 건조해지면 이게 소리로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라서 건조하다는 걸좀더잘 느껴서, 오늘은 진행할 때 한번 새로운 시도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편하게 있으시면 되고, 눈을 감아주세요. 머리를 좀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뒷기장은 안 자르셔도 될것 같고, 어디 보자. 모질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머리 살짝, 네, 빗어 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앞머리를 길고 계셨나 봐요? 좀 기장이 살짝, 네. 손질을 하셔도 조금 약간 긴 기장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얼굴형이 딱히 앞머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네, 굉장히 둘다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네. 부럽네요. 그대로 커팅을 진행해도 될까요? 그러면 좀더 제가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옆머리 살짝씩 이렇게 조금만 내볼게요. 이렇게 살짝 내고, 이쪽도 조금. 이런 식으로. 얼굴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머리가 조금 있어야, 긴 머리 지루하실 때 묶으시면 예쁘거든요.
그러면 커팅할게요. 음료수 드릴까요? 뭐 드시겠어요? 저 지금 오렌지 주스 마시고 있는데 맛있거든요. 드시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서 올게요. 드렸고 제 것도 한 잔. 저도 마시면서 할게요. 오렌지 주스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나 뭐 다른 군것질 거리들보다 저는 음료수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먹는 편인데, 그래서 집에는 거의 항상 주스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 요구르트라도. 지난번 옆쪽 샵에서 혹시 귀 관리 받으신 분 아니세요? 근데? 맞으시죠? 아, 그때 제가 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오렌지 주스 드시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가 잠깐 갔다가 마련해드렸었거든요. 그 음료수 잠시만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분 맞으시죠? 저는 참 오렌지 주스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주 땡기더라고요. 뭐 무슨 음료수 좋아하세요? 다른 거뭐 있으시려나? 그러시구나. 맞아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옆머리 살짝. 최대한 조심하면서 자르도록 할 텐데, 혹시 건드리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커트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고정비 빼고. 이쁘시다. 잘 어울리세요.
얼굴 라인에 맞춰서 좀 잘라드렸는데 괜찮으시죠? 자주 오세요. 나머지 이제 얼굴에 좀 많이 지금 묻어있거든요. 제가 좀 털어드릴게요. 일단은 코 부분. 아이쿠. 귀쪽도 많이 묻으셨네. 제가 이것도 좀 간지러우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거 붓으로 살짝 털어드릴 건데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최대한 피해서 바깥쪽 좀 털어드릴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머리카락 모질이 상당히 좋으세요. 지금 뭐 펌을 하셔도 잘 받으실 것 같고, 그냥 일반 커트 하셔서 관리 좀 하시면 진짜 머리 예쁘게 잘 나오실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한번 해드릴게요. 귀 안쪽 뭐 기분 안 좋진 않으시죠? 손님들이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좋아해서 걱정이네요. 되셨고요. 반대쪽. 또 바깥쪽부터. 아이고, 많이 웃었네. 안쪽 할게요. 좀 평소에 뭐 머리 이렇게 바꾸시는 거, 스타일 바꾸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하시나요? 그쵸. 다들 솔직히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샵에 오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좀 바보 같지만. 여기 좀 삐져나왔다. 끝나셨는데, 제가 서비스로 두피 마사지랑 목뒤 부분 마사지 해드리거든요. 받으시겠어요? 뭐, 샴푸로 숙련된 손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받으시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관자놀이 쪽을 좀 이렇게 꾹꾹 부드럽게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우리나라 분들의 특히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머릿결도 중요하지만 두피 관리가 잘돼 있어야 머릿결도 따라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뿌리가 좋아야 좋은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헤어 샴푸 같은 거 고르실 때 되도록이면 좀 자극성 없고 요즘에 약간 퍼퓸 샴푸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좀 자극적인 성분이 있으면 미리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살짝 해드렸고, 너무 세게 하면 지금 스타일이 좀 망가지실까 봐. 자, 다시 빗질은 해드리지만 살짝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좀 묻었네. 털어드리고 빗질 좀 해드리고 좋네요. 이쁘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면 다음에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 아이고, 이쪽을 좀 쓸어야겠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셨길 바라고. 여유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러면,
감사합니다.